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이틀 동안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약세입니다. 역시 CPI 영향과 미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일 텐데요. 또 금요일 영향도 있다 보니까 주말 쉬고 돌아오면 또 다시 시장이 반등하기를 바라는 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전일 그 미국 CPI가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 초반에는 그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국채금리에 대한 재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램리서치 또는 우리가 ASML 홀딩스 이런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만큼 또 좋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락을 해버리면 국내에서 또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반드시 또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경제지표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수출 동향표에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교역폭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들이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과도기적인 성격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과정이라 보고 저는 다음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미국장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강했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HBM 관련주가 오늘도 잘 갑니다. 또 HBM ETF가 이달 중에 상장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죠. 네, 우선 이제 ETF에 대한 출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반갑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그 이런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보면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과거 2021년도에 메타버스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ETF가 총 16개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무작정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상장 후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난 다음 그다음 이제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좀 되풀이되는 시장이었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모습이 워낙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 세계로 본다면 사실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가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램리서치, 뭐 ASML, 그 도쿄 일렉트론까지 이 네 가지 기업 전 세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약 65%, 70%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이 장비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에 따른 호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HBM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먼저 이오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레이저 커팅 장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었고 최근에 또 본딩 장비 관련된 이슈가 함께 나타나면서 오늘도 주가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앞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과거 2020년도까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 부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한 상승 자체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ST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 같은 경우에도 SK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사한 흐름을 좀 나타냅니다.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조정폭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급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밑매임도 좀 붙어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도 많이 붙어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DIT가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한 17%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경신을 했는데 네. 전략은요? 그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숨겨진 HBM 반도체 관련주 뭐 그렇게 적혀 있던데 뭐 숨겨져 있던 건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매집 가격이라고 하죠. 매집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한 9천에 만 원대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주가가 한 18,000, 2만 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2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시세를 강하게 한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T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하면서 곡물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죠.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 중에 유일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설탕 가격입니다. 대신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라든지 보면 콩이 대두입니다. 대두나 옥수수 가격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료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려감이 좀 더 먼저 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이제 고려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산업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단에 대한 480선, 2년간의 평균 종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상당부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차원에서에 대한 반등도 일부 붙어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게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대해서 낙폭과대와 겹치면서 수급적인 힘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연속적인 상승을 보려면 오히려 설탕 관련주, 뭐 오늘 대한제약이라든지 뭐 CJ제일제당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곡물 사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설탕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팔 전쟁에 따른 불황과 함께 또 핀란드 지역에서 가스관이 파손된 영향인데요. 조금 살펴보니까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는 이미 충분히 저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공급에 대한 우려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 지금 사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거래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가스 같은 경우에는 TTF 가스와 네. 영국 가스 이 두 가지로 거래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파이프 관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분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은 특수한 성격을 좀 가지는 것이 러시아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추출을 해내는 가스고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석유를 액화 석유가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제탑을 통해 가지고 추출되는 것이 이제 LPG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연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추출되는 것은 이제 LNG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 자체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작용하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 들썩거리는 기업이 이제 대성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보더라도 현재 바닥권역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까지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 SK가스가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시면 SK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목한 관련주 삼성전자 투자협력사 소식으로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뭐 SK하이닉스 협력사도 봤고 뭐 HBM 반도체 관련주도 봤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관련된 또 투자협력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빠지면 섭섭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 반도체 관련해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하단으로 분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이 HBM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처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도 있고 지분을 투자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HBM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던 솔브레인도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 상당히 처져 있는 모습들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장비 관련 업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원익 IPS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2%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FST라든지 또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LOT백큐미 최근 들어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C텍이라는 DNF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공급할 때 수율 문제로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짧게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반도체로 따졌을 때 이렇게 인곳이라고 하죠. 큰 판 안에서 거기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수율의 높은 기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율적인 문제를 지금 삼성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뭐랄까요. 기술적인 역량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KC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C텍은 이제 평판화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평판화라는 것이 식각 내지 세정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평판화 공정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 KC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회복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2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KC텍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